자, 웹툰, 웹소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이슈 키워드들. 그냥 여러분들 이런 단어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대충 들으셔도 업계에 돌아가는 걸 대충 아실 수 있는 찍먹 타임. 어디들 털하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나요, 특파님? 네, 1월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월. 네, 애플이 인앱 결제 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인앱 결제 방지법이 뭐냐? 구글이 재작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모든 컨텐츠에서 모든 앱에서 앱 안에서만 결제해야 해 라고 말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 계시면 쿠키 가격이 얼마인지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당 얼마인지? 안드로이드에서 쿠키를 살 때하고 네. 아이폰에서 쿠키를 살 때하고 네. 다르죠. 다르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안드로이드폰이 웹툰 보려고 쿠키 살 때랑 아이폰 유저가 웹툰 보려고 쿠키 살 때랑 달라요. 눈물이 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처음 쓰고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네. 아이폰만 썼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갤럭시를 사고 그 쿠키를 결제하는 걸 보고서 네.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 돈.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애플은 모든 컨텐츠가 인앱 결제가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무조건 네. 네이버 웹툰 어플 안에서 결제를 해야 하게. 네. 네. 무조건 여기서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죠 지금. 그렇죠. 이창용님, 신동호님, 가야채님 다 모르시잖아요. 네. 자, 이 기회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럴까. 그래서 PC로 사보고 네이버 웹툰 앱으로 들어가면 또 그 쿠키를 못 썼어요. 네. 자, 대단하죠. 내 돈 내고 샀는데. 그러니까 그 네이버 웹툰 어플로 산 쿠키를 네. PC에서 못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다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 애플이 30%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매깁니다. 무조건 30% 수수료를 매겨요. 네. 결제를 하면 10,000원 결제를 하면 그 10,000원 중에 3,000원이 수수료예요. 그 3,000원은 애플이 가져갑니다. 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두둥탁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도 우리도 할 거야라고 네. 말을 한 거예요. 두둥탁. 모든 콘텐츠에서 다 인앱 결제하고 수수료 30% 돼.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얘기고요. 아는 분들은 너무 익숙하고 식상한 얘기일 수 있어요.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죠. 구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야, 애플 너무 꿀빠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부터 인앱 결제 무조건 구글 안드로이드 쓰면 그렇게 해야 돼. 수수료 먹을 거야 냠냠.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근데 한국에서 최초로 법제화를 시켰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네. 한국 세계 최초로. 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고요.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네. 이게 정식 명칭이고 그걸 줄여서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 결제 방지법 네. 이라고 부릅니다. 야,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내용은 뭡니까? 그 바보의 내용은. 그렇게 인앱 결제 맘대로 하게 하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다른 수단이 있음을 알려라. 음흠. 다른 수단도 가능하게 열어라. 어허. 애플에게도 먹이고 싶다. 네. 근데 아직 안 됐죠. 하지만 네. 구글이 저기 빌런이 있네. 빌런 구글이... 2호 좀 하자.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곧 이 손을 들어 딱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통과가 됐죠. 네. 통과가 됐는데 구글이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지금 꼼질꼼질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 어떤 꼼수를 썼냐면 그래. 외부 결제 할 수 있어. 대신에 수수료 26%를 우리한테 줘. 4% 깎아줄게. 저 여기서 다시 한번 정신을 잃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뭐라고? 뭐라고? 이게 왜 그랬냐면 법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법에서는 강제하지 마세요라고 해놨더니 그래, 그러면 강제 안 할 테니까 26%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소비자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수수료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래서 약간 독점 과점에 대한 법적인 제재. 네. 너는 독점하지 마, 과점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건데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수수료율이에요. 네. 통신사들도 사실은 그 경쟁 속에서 수수료율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는 그 경쟁사를 보려고 찾아봤더니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깎아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지재훈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네이버 페이로 사도 인앱 결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이버 페이는 네이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앱 결제가 아닙니다. 외부 결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사면 수수료가 대략 5에서 8% 정도예요. 네. 여기 언럭키님께서 지금 그 수수료 정책을 보고 애플 주주가 됐습니다. 가장 현명하신 분이죠. 자, 저런 분들이 잘 사는. 그렇죠. 잘 살게 되는데 나중에. 저런 분이 잘 사는 분들. 근데 애플이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그거 님들이 말한 거 지킬게요.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네. 어떻게 지킬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 돌배 작가님께서 네. 뭐 했다고 26%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구글이랑 애플에는 그 말이 통해요. 니네 뭐 했는데? 니네 뭐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1인자가 되었지. 네. 독점을 했네. 아, 꼬우면 다른 데 가시든가. 꼬우면 딴폰 쓰시든가. 이렇게 해버리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약간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쵸. 다음은 카카오 엔터의 자회사 삼양CNC가 레이블인 넥스트 레벨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제작사를 네. 만들고 네. 그 거기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제작사인가요? 근데 플랫폼 사업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제작사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만들게 되나요? 그쪽은 대중? 채용을 하고 있는 몇 면을 보니까 네. 웹소설 PD, 웹툰 PD 당연히 뽑고요. 오. 그리고 작가진도 뽑고 있는 것 같고요. 으흠. 그리고 UX 디자이너,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오. 이런 분들을 뽑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앞에 다 플랫폼이 붙어있어요. 플랫폼 웹, 서비스 기획자. 웹툰 혹은 웹소설 같은 콘텐츠들을 올려놓을 플랫폼을 한번 제대로 열어보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네. 아니면 기존에 카카오 쪽에서 열려 있었던 거대한 플랫폼들을 네. 약간 쪼개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2호점 만들거나 이런 식의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뭔가 이렇게 얘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려운 단계고요. 채용하고 있으니까. 보통 채용 단계는 그 야구공 잡을 때 이렇게 네. 굳이 어떻게 할지 그 그쵸. 상황이라 잘 몰라요. 공을 만지작거리는 단계. 오래 만지는군. 포크볼인가. 요 정도밖에는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보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쵸. 그 웹툰 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들어가실 분들에게는 어떤 정도를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냥 채용 중이다? 일단은 채용 중이고 그래서 창작, 제작, 유통까지 자회사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 네. 그러면 최상위 플랫폼 중위 플랫폼, 하위 플랫폼 이런 단계를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지는 사람 뽑아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와봐야 아는 상황인 거죠. 네. 뭘 만들지 아직 모르는데 앞에 플랫폼이 붙어있어서 네. 플랫폼을 만드나? 싶은 정도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지만 네. 그러기엔 너무 채용하는 이 면면이 넓다. 네. 카카오의 나 혼자만 레벨업은 다들 아시죠? 나혼랩?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의 NFT 가 1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만든 NFT는 3초에 하나 완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인 NFT 100개 그리고 서브 NFT 200개 300개였어요. 네. 이게 각각 500 클레이랑 100 클레이였대요. 클레이 코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500 클레이 1클레이가 한 1,700원에서 5,500원 뭐 요럴 때였으니까 네. 꽤 비싸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80만 원. 더 놀라웠던 건 재거래가 일어났어요. 그죠. 보통 재거래가 일어나는 걸 제일 좋게 보죠. 네. 그러니까 그 나 혼자만 레벨업 NFT를 산 사람이 남에게 팔고 누가 또 그걸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 니마 이거 좀 더 비싸게 파실래요? 제가 웃돈 드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가격이. 네. 그죠.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다. 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배럴님께서 커트를 NFT로 팔던데 나중에 판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팔면 게임 컷신으로 써야 할 때 장면에 주인이 따로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가장 대표적인 오해고요. 그 원본성을 띄고 있는 이미지를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이미지의 다른 형태, 사본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내려라, 쓰지 마라 라고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원본성을 갖고 있는 이미지 하나에 대한 권리밖에 없어요. 네. 그 컷을 NFT를 팔한다고 해서 그 컷은 뭐 어디서 내려야 되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건배럴님의 그 생각, 그 우려는 대표적인 오해고 그럴 일은 없다. 저작권이 아니네요. NFT라는 것은 저작권과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좀 또 해보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 미라는 걸 선보였어요. 웹툰 미. 네. 이게 붙여서 웹툰 미. 입니다. 웹툰 미. 네. 2019년에 ICCV라는 그 개발자 회의 같은 데서 웹툰 자동채색 베타 버전을 선보였어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바로 그것. 네이버 웹툰 자동채색 아시죠? 네. 그것의 베타 버전. 네. 그리고 2021년 2년이 지나서 다 2년 텀이죠. 네. 2년이 지나서 같은 조직이에요. 네. 네이버 웹툰 소속의 AI 랩에서 이 웹툰 미를 선보인 거예요. 그 개발자분들하고 한번 제가 비대면으로 네.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재 웹툰 작가들의 어떤 수요, 어떤 부분인지 좀 시급하고 니즈가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자동채색 만드신 그 팀하고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웹툰에 대해 해박하시고 진짜 굉장한 개발자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 개발자분들이 만드신 웹툰 미가 뭐냐? 네. 최근에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작가의 그림체를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이미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말년체로 그려진 내 얼굴. 그렇죠. 그리고 뭐 여신강님 그림체로 그려진 내 얼굴.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이겁니다. 네. 그리고 침착맨님 라이브에서 네. 이말년 작가님 아니고 침착맨님 라이브에서 이걸 시연한 적이 있어요. 다른 존재죠. 네. 네. 거기서 영상에서 춤을 추시거든요. 네. 춤을 추시는데 이말년 작가님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침착맨님이 춤을 추시는데 네네네. 머리카락도 따라가요. 아... 영상에서. 그림체가 머리카락도 따라가요. 이거 진짜냐 이거? 야. 전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네네. 그걸 읽어보니까 일단 다수 작가분들, 중공 작가님을 포함해서 네. 여러 작가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전경이랑 배경의 차이가 있다. 네네네. 전경에는 스케치업으로 하고 배경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나 봐요. 음흠. 그다음에 인체를 그리는 거 구성 요소들 네.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켰대요. 와 이거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저 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뭐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스타일도 다르게 되고요. 네. 같은 그림체에서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림체도 나중에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IP 확장 최신 소식들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야호!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 쪽은 이렇게 몇 가지 네. 패키지인가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머니 게임 아시죠? 머니 게임. 네, 머니 게임 그 배진수 작가님의 웹툰이고, 그죠? 그게 유튜브에서 진용진 씨의 컨텐츠로 대박이 한번 났고, 그죠? 그게 OTT 시리즈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캐스팅이 대박이에요.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류준열 씨. 네. 그리고 박정민 씨. 박정민 씨는 지옥에서 짜증 잘 내는 캐릭터. 진짜 짜증 실감나게 내는 분이고 네. 나머지 한 분이 대박입니다. 네. 이지은 씨. 아이유님. 네. 이 세 분이 메인 캐릭터로 출연을 하신대요. 아 진수 형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야? 대본딩한테 가면 안 됩니까? 말하면서. 아이유님 사인 좀 어떻게. 유튜브 오리지널 그 진용진 씨의 콘텐츠로 먼저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튜브에서 만화를 가지고 대형 기획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OTT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처음 보는 현상들이 한 번에 벌어지고 있는 게 머니게임.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하이브가 BTS랑 그리고 아, 김규삼 작가님은 하이브 말고요. BTS의 아, 네. 회사 하이브요. BTS의 네. 소속사 하이브가 차코, 별을 쫓는 소년들, 달의 재단 네. 이 세 작품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작품 모두 하이브의 IP인 아이돌. 의 인물들을 가지고 만든 네. 세계관이 웹툰으로 온 거죠. 그렇죠. 아까 쌍방향이라는 말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쌍방향성이 웹툰을 중심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시도고 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있는 뭔가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BTS의 슈가가 프로듀싱하고 정국이 부른 OST 네. Stay Your Love의 1절이 이 노래의 1절이 웹툰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어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진짜. 네. BTS의 멤버가 만든 곡이 최초 공개가 웹툰을 통해서 됐다는 거.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풀 버전은 2월 11일에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네. 감개가 무량하네요. 감개도 무량하고 네. 부럽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죠, 지금. 네. 그리고 2월 4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와패드 웹소설 원작 Through My Window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의 뷰수가 2억 9천만 뷰. 이게 2억 9천만 뷰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부럽다. 공개된 겁니다. 부럽다 진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웹툰이 북미로 본사를 옮기면서 네네. 스튜디오 N과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스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스가 글로벌 IP 확장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룰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재밌는 뉴스들입니다. 네. 남은 게 또 있나?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짚을 거 두 개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네, 지금 1월 28일에 공개돼서 이제 한 9일, 열흘 정도 됐죠? 그렇죠. 그 열흘 동안, 9일 동안 전 세계 1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무서워요. 네. 뭐지?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있는 이색화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하여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리디의 자회사 오렌지디가 웹툰 OST 사업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에일리 씨가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웹소설 원작의 웹툰이 있거든요. 네. 그거 그 작품에 OST를 불렀습니다. 야, 에일리 씨가. 네.
제가 생각하는 진짜 엄청난 보컬리스트, 정말 글로벌 보컬리스트예요. 네. 에일리 씨가. 그리고 이 에일리 씨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 원작이죠, 금혼령이라는 작품의 OST를 10일 날 공개하신다고. 네. 네.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이 티빙과 함께 웹툰 OST를 가창하면서 벌이는 어떤 경연이나 서바이벌 형태의 예능. 이거 재밌었어요. 네. 경연 대회, 음악 예능 이런 거 많잖아요. 그 기출 변형이 지금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웹툰 OST로 국한시킨 경연.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웹툰, 그 웹툰에 흘러나왔던 BGM들, 이것을 굉장한 가수들이 부르면서, 그쵸, 이제 대회를 하고 경연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언젠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거를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나왔던 자료로는 곧 공개될 것 좀 얘기를 했는데 언제나 이 콘텐츠 업계에서는 크랭크인 들어가야, 그죠? 네. 말뚝 박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봐야겠다. 그죠? 크랭크인이 네. 기대되는 방향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정보성, 웹툰 업계 이슈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보통은 거의 다 작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네. 우리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힐링해드리고 이런 거였는데, 네, 오늘 라이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저는 항상 즐겁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이 몹쓸 팬데믹 이후에 이런 걸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요.